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도심 속에 있는 창원중앙체육공원입니다. 창원병원 앞쪽에 있는 창원중앙체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빗물테마공원과 중앙체육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빗물테마공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도심 속 건임길 2구간과 3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우거진 숲속을 걷는 산책로가 잘 갖추어져 있군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힐링하기에는 정말 좋답니다. 번잡한 창원대로와 접해 있어도 완충녹지 역할을 해주지요. 빗물테마공원 한가운데는 작은 언덕으로 조성해 놓았는데요. 언덕 정상 부분에는 전망대 같은 정자 쉼터가 놓여 있네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풍차를 형상화한 건물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빗물테마공원에는 색다른 형태의 건물이 놓여 있는데요. 내동지구 우수 저류 시설이라고 합니다. 공원 내 빗물을 모아 음용수로 적합하게 정화하여 지하수가 부족한 내동 지역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우거진 나무를 바라보며 어디로든 걷고 싶은데요. 여름철엔 그늘막이 되어주고 가을철엔 단풍이 들어 아름답군요. 빗물테마공원에서 중앙대로를 건너 중앙체육공원으로 갑니다. 중앙대로는 도청까지 뻗어있는 8차선 도로이지요. 입구에 중앙체육공원이라는 입간판이 놓여있네요. 중앙체육공원으로 가는 길은 곳곳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산책로는 자연과 함께 거닐 수 있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체육공원답게 시민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이 있고요. 정자와 같이 휴식을 취하는 쉼터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우거진 숲길은 언제 걸어도 기분이 상쾌합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정자 주위에 건강지 앞보도도 있군요. 발 씻는 곳과 신발장도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데요. 지압보도를 걸으면 혈액순환 작용과 면역기능이 회복되어 인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연치유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창원 맑고 푸르게라는 큰 비석이 눈길을 주네요. 푸른 공원 속에 알록달록한 놀이기구가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는 운동장과 테니스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기지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발걸음이 한결 가뿐합니다. 등나무 쉼터도 있어 쉬어가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즐기거나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겠습니다. 산책길은 길이가 짧아 만보를 채우려면 20바퀴는 돌아야겠습니다. 그래도 걷다가 쉬다가 운동을 하다 보면 한 시간은 순식간이겠지요. 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빗물테마공원으로 건너왔습니다. 민방공대피소가 있는데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답니다. 단풍이 든 나무 사이로 걸을 수 있어 정말 좋군요.
정말 사계절 내내 다양한 모습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